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상당히 긴 부분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요 리버디노란 데는 이렇게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기 있는데요. 다른 그 원어에도 보면 요 리버디노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한 거기다 줄거세요. 모세다 줄거시고 하나님을 모독이란데 줄거세요.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공회에다 줄을 그으세요.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에 줄을 그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율법, 모세 율법 줄을 그으시고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다 줄을 것이고요. 이제 7장 1절 봅시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절부터 스데반이 사실이다 하고는요,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 설교가 어디까지냐면요, 쭉 가서 50절, 쭉에서 53절까지. 그 스데반의 설교가 엄청 길어요. 53절까지고, 그리고는 54절부터 이분들이 설교 끝난 후에 스데반의 말에 이분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돌로 쳐서 죽이는데요. 그때 옆에 그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거기 보면 58절에 사울이라고 나오죠. 사울이 거기에서 책임자 총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그랬죠. 그 마땅히 여기다라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Saul was in hurt. 아주 사울이 동의했다 그런 소리. 이 사람을 죽이는데 동의했다는 건 이분들이 사울을 죽이도록 물어보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죽여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제가 오늘 스데반에 관계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한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 바나바의 모본을 봤죠. 이제 자기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바치는 장면. 그러다가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혼난 이야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네 번째 설교를 했어요. 공회원들에게. 그 후에 이제 네 번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 교회가 교인이 많이 늘어나서 중형 교회,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특히 제사장 그룹들이 많이 개종을 해서 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내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열두 제자가 일곱 집사를 선택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 방법으로 소위 그 일을 나눴어요. 열두 제자들은 뭘 하기로 했어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집사들은, 안수 집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공개하는 일. 다시 말하면 비영적인 일들. 특히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뭐 옷도 나눠주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주차장 관리는 안 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건물 관리 등등 비영적인 일에 집사들이 임무를 받은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 딱 다시 보시면은 이 집사들이 성경 다시 열어보세요. 성경을 직접 열어보세요. 지난주에요. 6장 7절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가다 보면 7절에도 보면 동그라미 쳐놨죠. 옆에 동그라미 있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이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느 모먼트에 가서 그때까지의 역사적인 일을 하나의 써마리 요약을 탁탁 이렇게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참 이게 의문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시면은 그 8절 보시면 스데반이가요 무슨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이 상당히 우리를요 의문스럽게 만들어요. 최소한 저한테는요. 왜냐? 분명히 안수 집사님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게끔 해놨죠. 안수 집사들은 뭐 하도록 해놨어요? 공개를 하는 일을 하도록 했죠. 나가서 영적인 일을 하도록은 교회법으로는 안 해놨어요. 교회법은 뭐예요? 안수 집사들은 비영적인 일에만 집중해라. 그런데 그런 말을 딱 해놓고는 또 사도들의 잡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인데 이렇게 딱 잡을 분명히 이렇게 제시해주고는 그 다음에 성서에 보면 그대로 안 가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요. 그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저 내용을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기 전에요. 지금 이렇게 안수 집사까지 뽑아놓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커졌잖아요. 커졌을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쓰시면서 누가가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줄 때 이제 이 사도행전 1장부터요. 11장 18절까지 이제 성서를 여시면 11장 18절을 보세요. 11장 18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11장 19절부터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 11장에서 18절과 19절이 이게 분수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엔 이제는 무대가 바뀌면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19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인물도 이제 변해버려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지만 그 중에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지만 일단락 끝내요. 그리고는 19절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 이름들도 있지만 거기에 주연이 누구예요? 바울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지금 본문부터 일곱 집사를 뽑은 그 순간부터 지금 요
11장 18절까지 그 사이에요.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요. 그 인물들 네 분이 딱 나타나요. 네 분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 첫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6장 8절, 오늘 지금 시작하는 8절부터 8장 3절까지 여기에 스데반의 이름이 나오면서 스데반이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쫙 나와요. 오늘 그 공부를 우리가 할 거예요. 스데반이는 알다시피 안수 집사고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이분이 나가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에 방문 온 디아스포라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이 사람이 했어요. 예, 선교사로 바깥에 나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인물이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빌립이 두 번째 인물이. 빌립은 똑같이 안수집사인데 이분은 예루살렘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로 가서,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이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렸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이요. 주동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각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전부 그냥 사람들을 쫓아버렸어요. 예, 이분이. 그 당시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분들이 그룹으로 모이는 데가 어디였어요?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울이 그냥 몰매질을 했어요. 자기 이제 똘마니들 데리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는데 이제 유대 지방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흩어질 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상대로 전도하는 장면이 이제 8장부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무슨 지시를 하시냐면 너 저 밑으로 내려가 봐라. 가사 지방에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너를 기다린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의 내시한테, 궁중 내시예요. 높은 분이죠. 이분한테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필립은 첫 외국인 상대로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또 사마리아인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첫 선교사예요. First missionary. 필립이. 신기한 게 다 열두 사도들이 아니었고 안수 집사님들이 이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안수 집사들이 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네?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이. 두 번째 인물이 필립이. 빌립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장에 들어가서 한 유명 인사가 나오는 게 사울이에요. 우리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9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31절까지. 이 사람은 다소 출신이고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세 분, 스데반이, 빌립, 그 다음에 사울, 이 다 누굽니까? 디아스포라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9장 32절부터 11장 18절, 아까 말한 제일 마지막까지. 그때까지는 누구를 사용하냐면 베드로를 사용해가지고 한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요. 그게 고넬리오예요. 고넬리오는 이방인이에요. 저희, 우리 같으면 인천 정도 되는 가이사라래. 거기 그 항구에서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유대인 그 구약에 대해서도 알고 유대인을 유대인 종교로 어느 정도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구약의 하나님을, 이런 사람에게 이 고넬료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이 고넬료와 그분 가족들, 또 그 주변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방인, 로마 사람이 복음받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부터,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하는 오늘 지금 순간부터 지금 11장 몇 절까지요? 18절까지 누구 이야기 나와요? 네 분의 이름? 스데반이, 빌립, 사울, 그 다음에 고넬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이 사명을 제가 쭉 성서를 보면서 이 다섯 단계의 사명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이 꼭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형 교회가 됐는데 흐트러 버린 거예요. 이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이 뭔가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이건 태업할 수 없는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사도들이. 왜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사명이 뭐냐면 첫째 사명은요, 이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되는 사명이 첫째가요. 동족들, 우리 같으면 뭡니까? 지금 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우리 내 동포들을 복음화시켜줘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의 2차 설교, 3차 설교, 4차 설교를 통해서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 한 5천여 명 플러스 제사장 그룹까지도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숨겨놓은 동족들이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통해서요? 아니,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을 통해서 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주님이 다 계획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의 1차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복음화됐어요? 약 3,000명. 그렇죠? 기억나시죠? 3,000명이 복음화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일하는 일꾼들이 됐는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주님은 열두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일곱 집사들 중에 특히 이 스데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커졌잖아.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이 디아스포라들, 내가 골라놓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교회가 좀 커졌다고 괜히 폼재고 이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속에 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 복음을 받아야 되는 디아스포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복음화 시켜라. 그런데 이 안에서요,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행동화한 분이 누구예요? 스데반인 거예요. 집사님인 거예요, 집사님이. 교회 자체는 못했던 거예요. 우리 AMI가 지금 무슨 사역 하고 있어요? 이곳에 보낸, 우리나라에 보낸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데반이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민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이 두 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세 번째예요.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
온 유대로 퍼져야 되고 사마리아까지 퍼져야 되는 게, 우리 같으면은 이제는 이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또 북한까지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누가 했느냐? 8장에 가서 빌립이 한 거예요. 빌립이. 그것도 빌립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안 하니까 교회를 흐트러뜨려가지고 교인들이 다 그렇게 그 동네로 퍼지면서 거기에 가서 빌립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 해야 되는가? 이 사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월절과 오순절에 온 그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음화하던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미셔나리라서 이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못한 거예요. 이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 불러다가 3년, 4년, 5년씩 훈련시켜서 뭐합니까? 자기 나라로 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들이요. 예? 때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할 일은 최종적으로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하는데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을 갈 마르투스라는 말은 뭡니까? 순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어서 열두 제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순교자 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정 예루살렘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교인이 많아지면 좋지만 많아지면은 황목사도 변질되게 돼 있어요. 나도 사람이.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왜 하나님이 열두 사도를 쓰지 않으시고 왜 스데바니를 쓰셨냐 이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들 복음화를 하는 일에 왜 사도들은 쓰지 않으시고 스데바니를 쓰셨냐 이거예요. 이건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이 당시만 해도 이 열두 제자들은요, 이 그분들을 예루살렘에서 봐도요, 또 매일 솔로몬 행각에 가서 기도할 때도 보면 이분들도 와서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보면, 보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트가 열두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을까? 예. 성서에 보면 그런 하트가 있었다고 써있질 않아요. 이 열두 제자들은요, 이미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게, 뭐로 준비했느냐? 준비 사항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열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요,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에 있을 때마다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모습으로 말씀했어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 중에 내가 대표적인 예를 몇 개를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유대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방 사고방식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 우리 백부장 하인 중풍병 낫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방 사람 안에 일본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이. 그러면서 이방인을 높이셨어요. 또 뿐입니까? 가난한 여자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싫어했던 여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또 그뿐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열두 강주리, 부스러기. 그게 누군지 알죠? 우리 다 공부했죠? 이방 음식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음식이에요. 열두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이
또 칠병 이어 일곱 광주리도 마찬가지.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부스러기들 이방 음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7절.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나중에 십자가 달리는 그 주에 말씀하시면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라고. 작은 아들이 이방인들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전체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잘 그거에 대해서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제 이 3년 공생애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상 사명을 줬어요. 40일 동안에 다섯 번이나 줬어요. The Great Commission을 다섯 번 줬어요. 그럴 때도 보면 다 그게 이방 사람들에게 지상 사명하라고 써있죠. Ethne거든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오순절날에. 그리고는 은사들도 많이 받았어요. 오순절날을 통해서. 방언, 지혜, 지식, 설교, 은사, 기적, 예언, 믿음, 병고침, 지도력, 은사. 그뿐입니까? 이걸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 알게 되고 그리고는 설교만 하면은 3천명, 5천명이 막 회개하는 이런 능력까지도 다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뭐가 딱 빠졌느냐? 지도자들이 뭐가 빠졌어요? 이 타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것이 최선이고 최고인 것을 까먹고는요 내 민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거기에서 내 민족만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올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백인의 소수 중에 우리가 이렇게 편한 삶을 포기하고 우리는 복음이 미전도적 속으로 가야 된다고 믿은 사람들의 소수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은 거예요. 근데 다수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끼리끼리. 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자, 열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 주님이 조건을 갖추어줬는데도 못했을까요? 왜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나중에 했어요, 이분들이요.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 좀 써놓고 줄을 팍팍팍 쳐놓으세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지금요, 이분들은 지금요, 스테바니가 나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릇 준비하는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거침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요, 이 자체 내에 교통 정리하는 데에 시간을 다 뺏기는 게, 지금 바깥을 볼 눈이 없어요. 교회 행정, 관리, 유지, 회원, 또 덧불려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죠. 이 타민족에 대한 생각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들은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냥 흩어버렸거나 그냥 없애버리거나 그래버려요.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요, 계속 몸을 불리게 사람도 계속 몸이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죠? 자, 이런 그릇이 준비 안 된 부분에서 첫째, 교회가 너무나 커져서 바빠졌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열두 제자들은요, 그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심해요.
예컨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건 상상 바뀐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열두 제자가 이렇게 훈련받았는데도 기름만 들었지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또 네 번째로는요. 이분들이 가졌던 사상이 뭐냐면 이와 관계돼가지고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이 열두 제자들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고넬료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그 같이 있던 분들이 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예, 그럴 때 베드로와 그 밑에 같이 있던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오순절에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느냐 하고 이상하다 라고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 건데 어떻게 이방인이 또 이것을 경험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이런 거에 보태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이건 누구나 다 이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분들도,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 타문학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언어적으로도 불편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열두 제자들은 이 무슨 말을 썼냐면 이분들은 히브리 방언을 썼거든요. 히브리 방언이라는 건 아라메이크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투리예요. 예수님도 이런 사투리를 쓰셨어요. 아라메이크.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타문화권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디아스포라들이지만 이분들은 헬라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영어예요. 헬라말 쓰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꼭 통역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항상 옆에 통역이, 베드로의 통역이 누구였어요? 마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타민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열두 제자들 왜 그래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 뭐 성령 충만하지 않아 뭐 이거 욕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다 아세요. 이 그릇이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분들을 그런 그릇으로 언젠가는 만드실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우리 민족이 참 신기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선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릇도 준비 안 됐는데 선교사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서적으로 비성서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려면 보통 2년, 3년 훈련시켜요. 언어 훈련시키고 문화 훈련시키고 또 가서 구경도 시키고 열심히 훈련시켜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란 말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은 불필요해요. 그런데도 또 그 가는 나라의 언어까지도 다 훈련시켜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그 훈련도 안 되지만 영어 훈련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만 딱 탔다 하면 나는 벙어리요. 영어도 안 되지. 그 나라 말도 안 되지. 한국말로만 해야 되는 그런 우리고. 또 우리는 다문화권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단일 문화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산 경험이 없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주 좁아요. 예, 타문화를 이해 못하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은 쟤 왜 저래? 뭐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민족은 성질 급한 데다가 가서 내 스타일을 그대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말로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성경은
이 제3세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같이 성격이 뜨거운 사람들이 없어요. 알아듣든 못하든 뭐라 그러면 다 알고 보면 몰라요. 이게 싫다 좋다 표현이 없어요. 별로 그냥 이래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민족에 이런 우둔한 부분이 있는데도 주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둔한 사람들이 자기 모습도 모르고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뛰는 걸 보고 주님도 위에서 많이 웃으실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우둔한 행동을 한 다음에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서 나중에 거꾸로 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은 항상요. 네. 미리미리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이제 각 교회들도 그렇고 아직도 지금 이 일들은 계속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오는 게, 아 우리가 문화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언어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요, 많은 젊은이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외국에 이민 보내고 영어권에다가, 그래서 많이 국제화를 시키는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좋죠? 거기다 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보내가지고 피도 막 섞으시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우리 민족을 이 선교 지향적인 민족으로 주님이 지금 천천히 우리 민족을 지금 만들면서 그 그릇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생각은 절대 선교사가 되기 싶어서 미국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가 그때 욕심에 아 뭐 미국 유학 가서 나도 성공해야지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선교사를 만들려고 한지 이제 알겠니? 이제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디아스포라예요. 제가 60년대 말에 떠나가지고 70년대 한국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니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한국과 소식이 불통해. 70년대 10년 한국이 없었고, 80년대 그 소용돌이 속인 한국에 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84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한 2주 있다가 다시 또 갔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잠깐씩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약 한 30년은요, 제가 한국에 살지를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나이에. 그러니까 내가 30대 때, 제 30대 때, 40대 때, 50대, 이 가장 중요한 이 골든 타임에, 예? 이 바깥에서 살았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 왜 그러셨나? 아, 이 선교를 하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 제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이방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요. 생각이 탔나,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살 때 딱 저 모습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이 이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학교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우리 한국 아줌마들 아저씨들 주변에 같이 합시다 하면 네네네 하고는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가버리고 왔다 갔다 또 가. 이런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동역하다가 왔다가 또 가버리고 왔다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은 또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하고 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아지야 지저라 귀찮은 간다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디아스포라를 준비시킨 거예요. 몇백 년 동안이요?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800년 동안. 아수르 때부터. 아수르가 주전 언제입니까? 약간 800년이죠? 아수르 때부터 주님이 이스라엘을 공격시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 그래서 데리고 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도 만들고 바벨론 또 통해서 하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게 보입니까, 이제? 그때가 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말이야, 어?
1년에 적어도 세 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세 번인 어느 절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러니까 다는 아니죠. 열심히 구약을 섬기는 소 유대인 종교인들은 열심히 갔던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스데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에 대해서 잠깐 좀 봅시다. 스데반이요. 여기 제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스티픈, 그래요. 스티픈. 네. 스티픈, 그래야 돼. 헬라 말로는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crown. 알다시피 이 사람은 천국에서 지금 왕관 쓰고 있겠죠? 네, 이분이. 네. 이분은 안수 집사 출신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은 나중에 설교를 봐도 그렇고요. 아주 변증법인 설교를 해요. 변증론자라고 해요. 영어로는 apologist. 예, 변증법을 그런 머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도자고 선교사고 그리고 기독교의 첫 순교자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요.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자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성서에서는 말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언제 개종했을까요? 언제 크리스천이 됐을까? 저는 이게 성서의 앞뒤를 쭉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 아, 이분이 유월절 때 왔다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후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약 한 600여 명이라고 그랬죠? 그 40일 동안 그 중에 한 분이었을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분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분에게 주신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그 당시에 그랬고요. 다들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때는 이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 외에 70인 그 핵심 멤버들이 있었는데 70인 아마 이분이 그 70인 중에 한 분이었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중에 한 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하나 바꾸세요. 스데반을 선교사로서의 그릇으로 만든 그 스데반을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여러 가지 그 준비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내가 써놨지만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스데반을.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준비시킨 거예요, 스데반을. 우선 문화적으로는 뭐 우리 그분이 디아스포라 후예니까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은 이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영적인 준비는 좀 몇 가지 좀 쭉 적어놓으세요. 영적으로 어떻게 이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도 이미 준비된 데다가 영적인 준비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준비했냐. 이분 이미 경건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 때와 오순절에 예루살렘 방문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 바싹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다녔던 자예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준비를 시켰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상 사명 다섯 번 한 것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었던 자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믿음, 권능, 이런 모든 은사들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미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다 준비된 사람에게 열두 제자들이 뭐냐, 스데반아, 너는 그저 공개하는 일만 해라.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저 교회의 비영적인 일만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뭐 제가 낮으니까 해주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겠죠. 그렇죠? 이 영적 감수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성령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얘야. 저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뜰에도 보고 시내에도 보면 디아스포라들이 많잖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이것이 이분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이분한테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배고파 있고 목말라 있고 나그네 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헐벗었고 영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저 모습이 보이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법으로는 못 나가요. 그저 교회 안에서 너는 그저 교회 허들의 일이나 해라. 그런데 이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법이 이 사람의 발과 입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서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네.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분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얘들아,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저 성전의 주체가 누군지 아느냐? 저 성전의 주체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듣는 분들이, 야, 예수가 오래전에 이 성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성전을 막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보고 그 성전 주인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대한 변론이 막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론은 뭐냐면요. 모세율법에 관한 변론이에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야, 모세율법? 그거 전부 다 누구의 얘기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스데바니가? 스데바니가 이미 예수님께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엠마오 도상에서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두 제자에게. 모세율법이고 뭐 이런 모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또 나중에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니가 거기에 없었지만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아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율법들, 이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구나.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요. 이 메시지를 소화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이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구약에 바싹한 사람들. 탁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우리의 대선배인 모세를 모욕하는구나.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첫째 비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난은 뭐냐?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가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져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말이죠. 스데바니를 데리고 공회원들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공회원들 앞에 딱 서서 이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지 됐습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이제 오늘 스토리 아까 제가 읽은 내용 보면은 6장 마지막에 스데바니의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줄을 걸어가는 게 천사 같더라. 자, 성경에 보면요. 천사의 얼굴처럼 막 빛이 났던 그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의? 모세 이야기. 모세.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모세. 모세가 네 번째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십계를 받아가지고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모세 얼굴이.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스데바니가 지금 광채가 나는 거예요. 천사같이.
참 재밌는 게요. 모세는 그 율법을 들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율법 내용의 주인이 예수다라는 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이 천사같이 쫙 모세의 그 얼굴이나 같은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그림자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실체를 외치다 보면 우리도 광채가 나죠. 네. 이렇게 광채난 이 형제 앞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도 거기 공회 회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제일 높은 분이니까 거기서 그런 거예요. 얘야, 이 지금 사람들이 널 여길 데려왔는데 네가 말한 게 진짜냐? 너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느냐? 그러니까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장 1절이 여기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 스데반의 입을 열면서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7장 거의 대부분이 스데반의 설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 사도행전 7장은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다. 이거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버 세븐이.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누구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몇 번 했어요? 네 번 했어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제요. 베드로는 설교를 네 번 했어요. 1차 설교가요. 2장 14절에서 36절이요. 22절을 할애했어요. 22절. 2차 설교는 3장 12절에서 26절이 14절을 할애했어요. 3차 설교는 4장 8절에서 12절이 4절밖에 할애 안 했어요. 4차 설교는 5장 29절에서 32절이 3절을 할애했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이 네 번의 설교를 성경 할애한 절수를 보면 43절이에요. 43절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대상이 누굽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히브루 유대인과 또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두 설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단 한 번만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몇 절을 할애했냐면 이 주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 저자를 통해서요. 7장 2절에서 53절이에요. 그러면 51절을 할애했어요. 베드로는 전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43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설교를 더 무게 있게 다뤘어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최고 사령관 설교보다 안수 집사의 설교를 성경은 더 중요하게 다루신 거예요. 안수 집사들이요, 힘내세요. 이 안수 집사는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아주 크게 그림을 그려가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역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변증법적 논리를 집어넣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회원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논리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회원들 앞에서요, 그 지식인들 앞에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넷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 7장 2절에서 8절이 두 번째는 요셉부터 애굽 노예 생활까지 9절에서 19절 모세의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마칠 때까지 20절에서 44절까지 가나안 점령하고는 이제는 성전 건축까지 45절에서 50절이
이거 설명을 다 하신 다음에 이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삭 까는 사람들 앞에서요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거기에 주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도 되신다. 그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신성모독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성모독한 게 아니고 스데반이가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신성모독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너희들이 신성모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오니까 아주 변증법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주는 정보들이요. 그 정보 넘버 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이 사도행전 7장 1절, 2절에 2절, 3절에서 설명해 줬어요. 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라 하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게 이제 상단 축복과 하단 복을 준 그 내용이 어디서냐 하란에서 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서는요 지금 이 스데반이는 그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서 했냐 갈대와 우르에서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성서학자들은요 그 때가 언제냐 주전 2106년이라는 거예요 2106년 주전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예요? 60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 가서 15년 계시다가 이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75세 되는 해에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12장과 스데반의 설교와 이렇게 맞물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요, 이 스데반이는 유대인들이 400년간 노예 삶을 했다는 걸 재확인해요. 7장 6절에 보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창세기 15장 13절과 일치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요. 4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430을 어떻게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 쓰였냐면, 애굽에 거주한 지는 430년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거주한 지는 430년이니까 노예로 있은 지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서는 노예 생활을 400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거주한 것은 43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첫 30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400년 그리고 430년 이거 잘 이해되시겠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또 정보는요. 이제 이게 조금 문제되는 정보예요. 뭐냐? 14절에 이 스데반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만나러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75명이었다 그랬어요. 75명. 그런데 창세기 46장 27절에는 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7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75명이냐? 근데 이 70인역을 보면요. 70인역이라고 들었죠. 셉투아진트라고요. 이 70인역에는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5명의 차이가 뭐 어디에서 나느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 5명은 요셉의
아들들 다섯 명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 누구 있어요? 다섯 명 중에 므낫세가 에브라임 있잖아요. 그 외에 또 이제 아들들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고 다섯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보지 않고 요셉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들들 다섯을 그냥 하나 묶어서 그렇게 생각할 때는 75명이고 위에서 요셉 식구를 빼고 위에서 내려온 분은 70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요 부분이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만 더 해요. 22절부터 이제 사도행전 2장 7장 22절부터 쭉 보면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에 이제 미디안으로 갔다 이렇게 됐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요 말과 보탬에 대해서 주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요 두 부분을 나중에 정리를 같이 해주세요. 이제 이분이 성령님께서 40년이 되어서 너는 이제는 애굽 왕실에서 이제 나와라. 그러면서 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람을 애굽 사람 죽이고 한 것이 스데바니가 이런 말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또 살을 붙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은은하기를 바랍니다요. 자, 그러면 스데반이 설교의 결론을 좀 들어보세요. 이 스데반이 설교의 결론은 이래요. 첫째가요, 솔로몬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기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 지금 48절, 49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이 지금 스데반이는 안수의 집사가요, 중요한 신학적인 한 이 이슈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이제는 거울이다, 거울이다. 하나의 그냥 그림자다. 거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우주만상에 예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이제 성전 그 안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끔 가다 그랬죠. 건물 지어놓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물론 계시죠. 무소부지하시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만 계신 분이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제 이분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는 거는 공회원들이에요. 아주 구약에 바삭한 사람들.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1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요. 그 다음에 51절, 너희도 성령을 거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52절에. 그것뿐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너희가 그 예수님을 너희가 잡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52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성모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니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번 설교 멋있죠? 그러니까 설교의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찔렸던 게 이거 보면 디아프리오라는 헬라 말 썼는데요. 마음에 찔렸, 영어로는 cut to the quick 그래서요. 이
속질을 하고서는 막 조각조각 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게.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가 그렇게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이 안수 집사가 아주 그냥 예수님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님과 연계시키는 이분들이 그냥 뭐 갈기갈기 찍히는 게 마음에.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얼굴에 그냥 그게 나타나는 게. 그런데 스데바니에이가 영안을 탁 뜨군요. 하늘을 우러보면서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그 옆에 탁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지금 그런 그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좌의 모습을 이분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데바니가 하는 소리 그 종교인들 앞에서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그 말하는 걸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네가 스데바니가 이런 말하는 걸 귀를 막군요. 스데바니를 잡아다가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내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돌로 막 친 거예요. 하도 여러 사람이 돌로 치니까 이 사람들이 땀이 나가지고 옷을 다 벗은 거예요. 돌 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령관이 사울이 딱 이래라 쳐라. 사울 발밑에다가 다 그분들의 그 벗은 옷들을 놨다라 그랬어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시면서 사울아 이놈아 너 나중에 너도 이제 이렇게 혼날 거다. 주님이 큰 그림 속에서 다 볼 거 아니에요? 사울도 나중에 삼층천 구경을 이 스데바니처럼 하잖아요. 나중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스데바니가 이제 돌로 맞고는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요. 지금 예수님을 딱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은 거기서 my spirit 그랬어요. my spirit. my spirit은 원어로 뭐죠? 푸뉴마. my 푸뉴마를 받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받으십시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릎을 탁 꿇고는요. 주여 저희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말은 누가 이런 비슷한 말 했어요? 예수님이 했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난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스데바니도 그게 성령님이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나쁜 짓을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들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언젠가는 받기 때문에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플래싱 내려주시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리고는 스데바니가 잠을 자더라 그랬어요. 이분이 잠을 자고는 순간에 깨어서 어딜 가요? 낙원으로 간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그 순간에. 오늘 부활절 아니에요? 스데바니가 부활하셔가지고. 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 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였어요. 자, 결론에서의 몇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째 질문은 뭐냐. 왜 하나님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 그리고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그 다음에 왜 소수만, 조그마한 무리들만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다수는 왜 저렇게 눈이 감길까? 그래갖고 소수를 저렇게 핍박을 할까?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만 드릴게요. 모세에게 이럴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라는 드트로노미라고 그래요. 32장 20절에서 21절. 또 이사야에게,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이에요. 또 주전 700년 사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 6장 9절에서 10절. 또 예수님 자신이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6절, 요한복음 7장 34절. 이것을 또 바울에게 또 확인시켜주세요. 로마서 9장 25절 33절. 그러면서 이것은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인 나의 주권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피조물들이 덤빌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요. 이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이것은 이렇게 계획하신 것은 만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The mystery of Christ. 그걸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mystery.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에베소서 3장 4절. 이 질문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풀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왜 스테반의 눈에만 디아스포라 복음화에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3,000명의 디아스포라들이 복음 받았죠. 그렇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 많은데 왜 그 중에 딱 스테반의 눈에만 예루살렘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복음화에 한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자, 그릇이 준비됐는데 아까 제가 그 그릇을 쭉 설명했어요. 그릇 준비한 자체도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람은. 그 마리아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지금 이 한국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이방인들의 눈을 뜨고 그분들 이방인 이 자만 들어도 절절절 막 몸을 떠는 사람들은 그 왜 그래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교인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오랫동안 식당에서 이방인들에게 밥을 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분들 사랑해주고 그분들이 먹던 숟가락 젓가락 우리 다 같이 씻어서 같이 놀아먹고 그 밖으로도 똑같아요. 예?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대부분의 헌금들이 다 이 사람들 식대, 난방비, 전기료, 물값 우리 봉목사님 봉급, 학교 운영비 다 전역 장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는 이 헌금이 다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우리 필요한 건 안 쓰고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네,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하고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이 교회 이거 이상한 교회야 그래갖고는 다니다가 가버려요. 그러면 그분은 딴 데 아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비전 캠프 인터내셔널에도 우리가 와서 이분들 섬기고 먹이고 재우고 우리 돈 들여서 또 이분들이 비전 스쿨 비전 캠프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사역하잖아요. 부엌일 뭐 여러 가지 청소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요 소수지만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 사역을 지금 십몇 년 하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뜨이고 우리 여기에 AMI 공동체 방문도 그래요. 어떤 아줌마들은요 영어도 하나 모르고요 한국말밖에 모르는 아줌마인데요 전철에서요 외국인 자기 옆에 있는 전철에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서 이러다가요 붙잡아가지고 우리 AMI 센터로 데려오는 아줌마도 있어요. 그 많은 아줌마들 중에서 왜 이 아줌마 이럽니까? 네? 내가 딱 볼 땐요 이 아줌마는 은혜 받은 아줌마구나. 외국인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아줌마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서 내가 내 돈 들여서 복음화를 시킬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주중이 되면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여기에. 네. 난 이런 사람들 보고 아, 이런 사람들은 이 스테반형 크리스천들이구나. 우리나라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20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당시에만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저 갈 때 돈 미국에 떨어져 200불 들고 갔다가 100불 써버리고 또 이렇게 해서 한 100불 정도 들고 미국에 들어갔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으로서요. 그럴 때마다 학교에 딱 있으면요. 학교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백인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 같이 불쌍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자기, 노랑 얼굴에 뭐,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네. 와가지고 주말 되면요 우리 집 가서 식사하자 그러고 우리를 데리고 와요. 우리는 불편하죠. 뭐 양식 먹는 게 뭐가 좋아요. 안 그래도 기숙사에서 계속 양식 먹었는데 그렇지만 차 가지고 와서 우리를 데려와요. 가가지고 앉아서 뭐 지내 금방 먹이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런데 이게 스테반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싶어서. 난 장로교 출신인데요. 그러다가 나는 나중에 베프티스트 교회 가가지고요. 막 베프티스트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요. 다른 나라에 가면 꼭 있어요. 소수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방시 보니까 그 스테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랬지만 그러면 열두 사도들은 뭐냐? 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안 한 이유는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분들을 스테반보다 더 이제 멋있게 쓰실 듯인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문화적인 언어적인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 이걸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땅끝까지 가는 정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 순교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한 사람은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릇이 다 되면 쓰신다고요. 우리 AMI 교회 여러분들 오신 이유는요. 이 그릇 준비하는 일들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주님이 잡아서 쓰실 거예요. 안 쓰려고 도망가요? 택도 없는 소리. 도망 못 가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요. 지금부터 알아서 기시해야 돼. 쓰시려면은 셀 모임에 열심히 나와 공부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메시지를 다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가르치시고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차면 주님이 데려가시면 우린 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죽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요. 지금은 준비한 자도 주님 쓰겠다 하면 쓰시고 마세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도 그 당시에 준비 안 된 모습 우리가 좀 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쓰셨어요. 그분들을. 때가 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주물러 주시고 또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